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개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긴 한데 한 가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세상의 처음엔 아무도 있지 않았는데 누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창세기를 썼는가, 언제 썼는가, 그리고 왜 썼는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간의 처음의 이야기를 쓴 저자, 목적, 시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분 오역할 수 있거든요. 혹은 이단과 같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역하게 되는 것인데 원래 성경에 묵상하는 기본 법칙은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 누가 썼을까, 언제 썼는가, 그리고 왜 썼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깊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창세기는 누가 썼는가? 여러분들 뭐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모세가 있었는가? 라고 질문하면 태초에 모세는 없었죠. 인류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야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태초에 있었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모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창세기는 언제 쓰였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려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시간 가운데, 또 이 긴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런 전제를 봤을 때에는 아마도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십계명을 받고 또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 당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냐면 굶주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던 세계관이었죠.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노예 근성, 그냥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오염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다시 처음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묵상의 단계, 이제 누가 창세기를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성경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상대주의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이 평가하는 너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었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창세기가 여러분을 향한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에게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네, 성경이 담겨있는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들고서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문장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 문장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빛이 등장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쯤 돼서 과학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돼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창조하셨는데 태양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데 빛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적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그 상황을 과학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언어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범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우르르르 깍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아이에게 통하는 언어인가, 이거 묻는 거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과학을 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빛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곧 빛일까? 아니잖아요. 태양은 빛을 지니고 있는 그 행성일 뿐이지 태양이 곧 빛은 아닌 거예요. 그럼 광명체, 빛을 내는 물체라고 이야기하지 태양이 빛의 근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창조된 빛은 미고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역하면 라이트 기버, 빛을 주는 장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발광하는 태양이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빛과 태양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요. 시편 74편 16절에도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원어민이 있으니까 원어민에게 읽으라고 시킬게요. Josh, would you read? Yours is the day, yours also the night. You have established the heavenly lights and the sun. 네, 영어 정말 잘하죠? 네. Heavenly lights and the sun이라고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빛과 그리고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을 그 빛을 가진 장치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빛과 공기와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력도 있고 물 에너지도 있고 풍력 에너지도 있는데 어떻게 빛이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과학하고는 담을 쌓은 인문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모든 자연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인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은 나무와 식물이 썩어서 생긴 잔해가 석유와 석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력 발전용 댐으로 흘러들어간 물들도 마찬가지죠. 빛을 받아서 바다의 물들이 증발해서 다시 민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수력 발전댐에서 흘러들어간 물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만들어내는 온도차로 생기는 순환 활동들이 바로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빛을 통해 사물의 색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유튜브 강의 하나를 보았어요. 창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강의를 봤는데 그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세 가지 영양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소들은 다 빛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주장의 논거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빛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주는데 인간은 그 세 가지 요소를 빛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물이 빛으로부터 탄수화물을 받아서 만들어서 인간에게 먹인다는 것이죠. 또 그 식물이 자기가 누구한테 먹혀서 동물들에게 먹혀서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은 단백질과 지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빛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빛의 특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오늘은 빛을 만들어 볼까 이러고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만물을 운영하시고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죠. 빛은 그래서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아니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빛의 영향력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 빛의 영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빛의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빛과 하나님의 동등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지난 과거의 순간에도 빛은 존재했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빛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듯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에 빛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때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정작 그 빛이 사라지면 자연의 모든 순환이 멈춰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있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날 창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안전함을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액션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쉽게 얘기해보면 오늘이 공식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같은 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할 때 그것을 멈춰서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 내게 너무나 중요한,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부대에서 오셨는데 뭐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가서 유격하고 PT 8번 하고 나서 네, 조교가 악랄한 전진 목사님이 조교 출신이에요. 네, 악랄한 조교가 네, 괜히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악랄한 조교가 네, 뭐 훈련병들 노래한다 어버이 은혜 이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평상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어버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슴 가운데 느껴져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해야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두 번째 액션은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사랑할 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 자녀를 사랑할 때 깨닫게 돼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야, 네 새끼 네가 나 길러봐. 그래야지 내 마음을 알지.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사랑해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많이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요. 말이 쉽지? 그게 생각처럼 되냐?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하다. 네, 틀렸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설교한 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사랑하지 못해서 어금니를 꽉꽉 깨물고 터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야, 저런 인간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사랑하셨구나,
언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역행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고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이 두 가지 키워드, 감사와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사랑이 사라져가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라져가는 감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감사의 리마인더, 사랑의 리마인더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를 주셨다는 건 너희들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를 인류 역사의 감사와 사랑의 리마인더, 하나님의 리마인더로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감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리마인더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사와 사랑을 잃어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마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죠. 세상이 잃어버렸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더 기억하고 세상에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의 리마인더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와 사랑의 키워드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리마인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로 이어져서 빛의 속성을 가진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바로 그 장면 14절과 15절,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공간에 빛을 가진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태양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선물이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었던 일, 여러 가지 건축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거예요. 어떤 건축물들이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건축물, 달의 신 이하를 숭배하는 건축물, 별의 신 타와레트와 같은 그런 헛된 신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어서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태양도 달도 별도 신이 아니라, 두려워할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너희한테 준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들 기억하세요?
그 열 가지 재앙이 뭘 상징합니까? 이집트가 숭배했던 열 가지 신, 그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 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다 헛된 우상이야. 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헛된 우상들 앞에서 어깨를 펴라. 너희는 그것에 굴복하고 절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믿으면 그 헛된 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믿으면 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믿으면 명예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까?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롯데월드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어버이날 가야 한다는 딸의 이상한 논리에 따라서 제가 그 롯데월드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월요일날 롯데월드 갔는데 눈치 작전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정말 놀이기구 실컷 탔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롯데월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롯데월드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 제 딸이 롯데월드에 가서 제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너무나 행복하게 롯데월드를 즐기거든요. 한번 롯데월드를 같이 걸어가다가 제 딸이 제 손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한참 재밌게 구경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 손을 잡고서 막 가다가 아저씨의 얼굴을 봤는데 아빠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했던, 저는 멀리서 잔인하게 아빠지만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갖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롯데월드는 제 딸에게 너무나 행복한 공간이잖아요. 자기가 놀 수 있는 많은 선물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선물들이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변해요. 내가 아빠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앞에 아무리 많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그게 즐거운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 무서워. 회전목마를 타고 있으면 좀 안정적이 되겠지. 회전목마를 탈까요? 아니에요. 회전목마를 타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좀 마음이 진정 안 돼요. 그때 딸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을 안 서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절대 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아빠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롯데월드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태양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의 선물이 되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시대 앞에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돈을 믿고 있으세요? 명예를 믿고 있으세요? 사람을 믿고 있으세요? 과학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향한 헛된 믿음들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태양계를 만드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지구는 매일 24시간 한 번씩 자전하고 우리는 그것을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 먼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자연의 변화 앞에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개기일식이라도 일어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 법칙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언제 이 우연이 무너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스케일을 운영하시는 이가, 이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섭리를 유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모든 헛된 믿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세상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 그 두려움을 손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된 그 세상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낮과 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왜 낮과 밤이 있을까?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 그런데 말씀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어요?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이 좋았다,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옛날 이야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뜻을 따라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관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옳지 않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향해서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시대는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세상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듯이 빛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자리에 빛은 존재하듯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 감사와 사랑. 감사의 리마인더가 되고 사랑의 리마인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 앞에 떨지 말고 당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향한 헛된 믿음은 결국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시는 하나님,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SNS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또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다 꺼내 보시겠어요? 네. 핸드폰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우리 군인 아저씨라고 바라기 좀 어색한데, 네. 우리 군인 동생들도 핸드폰이 있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핸드폰을 주셨을까?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 핸드폰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나의 동생을 허락해 주셔서 안 사랑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그 사람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순카톡창에 계속 생각해보면서 올리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보낼 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SNS 공동체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헤이 SNS 만들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보내시라고 지금 우리 AI인 척하는 교육자들이 그거에 답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의 제목을 거기에 보내셔도 되고요.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카톡에 담아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만 보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그 감사의 풍성한 나눔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포션을 더욱더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함께 찬양하시면 되고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문자에 담아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든 것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의 문자를 보내면서 감사의 선포를 하면서 이 감사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했을 줄 압니다. 네, 저는 뭐 나누자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문자 이거 읽으면 아내가 싫어할 텐데, 네. 제가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실시간으로 아내가 보내왔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정신건강한 최성민 만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 넘쳐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창조에 남겨진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여하신 성경에 감사하고 참여 성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누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기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온갖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의 믿으심 나의 욕심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오니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주님,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마다 더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더 사랑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리마인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